203쪽 상하편인데 주역이 상경하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상편에 어떠어떤 괴가 배치되고 하편에 어떠어떤 괴가 배치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힌 글이에요. 건고는 천지지도요. 건괴와 곤괴는 천 하늘과 땅의 도고 음양지본이다. 음양의 근본이다. 고로 그러므로 위 상편지수하고 상편의 머리에 있고 머리가 되었고 감리는 감괴와 익괴는 음양지 성질이다. 음양의 성질이 된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지나쳐도 살 수가 없고 불이 지나쳐도 살 수가 없어. 물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닌가, 성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로 위 상편지 종하고 상편의 끄트머리가 되었고 함항은 함괴와 항괴는 부부지도예요. 부부지간에 이 함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거라 하면 그 사랑이 싹 터서 가정을 만들고 사랑이 갈 때는 항심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항은 부부의 도고 생육지본이라. 자식을 낳고 길러주는 근본이 된다. 이거죠. 고로 위 합편지수하고 그래서 합편의 머리가 되었고 미제는 수화미제거든요. 미제께는 감리지합이요. 감께와 익께의 합이요. 기제는 감리지교니, 감께와 익께의 교감이니. 합의교는 합해지면서 교감을 하는 것은 생물 음양지 성공이라. 물체를 낳고 음양의 성공이 되는 생물, 만물을 발생하게 하는 음양의 성공한 자리다. 고로 위 합편지 종하고, 그래서 합편의 끝에 두었고, 이게 이제 상하편의를 나눈 것이 총 10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해놓는데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예가 되는 거예요. 건곤, 그 다음에 함항으로 상하편이 나뉘어졌다. 이편직괴 상편과 하편의 괴들이 기분 이후에 이미 나누어진 뒤에 추기의하여 그 의리, 의미를 추, 미루어 나가서 이 위지 차니 해서 순차를 매겼으니 차례를 매겼으니 서괴시하라. 저 이제 64괴 뒤에 계사전 상하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서괴전이 64괴의 순서를 매긴 이유를 밝힌 글이에요. 괴지부는 괴가 나뉘어지는 것은 즉 이 음양하니 곧 음으로서 나누고 양으로서 즉 음양으로서 나누어 놨으니 양성제 거상하고 양이 성대한 것들은 위 상편에 있고 음성어 음성제 거하니 음이 성한 것은 하편에 있으니 소위 성자는 혹 이괴하며 혹 이휴하야 이른바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괴로서 말하기도 하고 혹은 효로서 말하기도 해서 괴여효, 괴와 효가 취의 유부동하니 의미를 취하는 것이 같지 않으니 예를 들자면 여박을, 박괴를 이 괴언즉 괴로서 본다면 음장 양박야오 음은 성장하고 양은 껍질째 벗는, 껍질만 남아있는 거. 우리 박편, 박제라는 말 하잖아요. 껍질만 남은 거예요. 속은 잠 음이 파먹고.
효로서 말할 것 같으면 양극어 상하고 양효가 맨 위에 극에 달해 있어요. 그리고 우일양이 또 하나의 양이 위중음죄라 뭇음들의 주인이 된 그런 꼴이다 이거죠. 또 반면에 여기는 지금 이제 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괴를 예를 들었다면 이제 양이 성장하는 괴인 대장괴를 보면 대장은 내천대장인데 대장은 이괴 언제 괴로서 말하면 양장이 장이요. 양이 성장하면서 아주 씩씩한 모습이고 이 효원 즉 효로서 말하면 음성어 상하니 음이 위에서 성대하게 있으니 용각어 기수와야 씀씀이가 그 곳에서 각자 달리 쓰여서 불쌍해야라 서로 해가 되지는 않는다 했죠. 지금까지는 두 가지 예를 들은 거예요. 첫째는 건곤은 천지지도, 그 다음에 함항은 인간지도, 이걸로 상편, 하편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양성, 양이 성대한 괴와 음이 성대한 괴로 상하편을 나눈다. 그것까지 한 거지요.